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형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죠? 네. 네. 미국 현지에 실리콘밸리에 더 밀크에 미국 형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정오고십니다. 좀 힘드셨죠, 오늘. FOMC 발표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첫 번째 9월 초에 있었던 그 테크 위주의 코렉션 이후에 장의 변화가 조금 있어서 그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이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기존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테크 이외에 힘들어했던 것이 그 영어로는 이제 consumer discretionary 다시 얘기해서 경제가 좋아질 때 leading indicator로 잡히는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 사는 그런 것들이 이제 discretionary stock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홈디포라든지 로우라든지 booking.com, TJ Maxx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주식시장에 좀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항공주가 갑자기 9월 이후에 코렉션 이후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하고 유나이티드 이슈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3, 4분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아웃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이제 트렌드에 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벤처 캐피탈이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좀 추적을 하는데 SaaS, 다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라고 하죠. 네. 그쪽으로 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것만 볼 때 한 40빌리언 달러 정도가 투자가 돼서 그 중에 하나가 스노우플레이크가 오늘 좀 상장이 됐는데 네, 그렇죠. 대박이 났죠. 좀 이따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유망한 비즈니스로 지금 좀 나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뱅크가 굉장히 언더퍼포밍이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뱅크가 스타일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9월 이후에 코렉션 와가지고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FOMC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이 2023년까지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이 뱅크 주식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뱅크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조금 당분간은 어려울 거다. 어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9월 초 이번에 9월 그 코렉션 이후에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이 약간 좀 바뀐 상황이다. 그다음에 텍 위주로 굉장히 하이퍼포먼스 테슬라나 애플 위주로 승승장구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한풀 꺾이는 9월 지금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이 레이 달리오라고 많이 알고 있는 예. 그 브리지워터죠. 그 헤지펀드 회사 중에 큰 회사인데 지금 2019년도 그랬지만 2020년 와서 그 두 번에 있었던 2월에 있었던 코렉션 그다음에 9월에 있었던 코렉션의 그 밸런스 리밸런싱 전략이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아, 브리지워터가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 외로 굉장히 이제 충격에 좀 휩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대표적인 그 펀드가 퓨어 알파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서 그 컴퓨터 모델로 리밸런싱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건데 이번 이 예측에서 bearish 마켓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을 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두 번에 거쳐서 회복되는 시장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라는 충격적인 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적인 그 헤지펀드 회사의 퍼포먼스가 작년에 비해서 그 AUM, 그 Asset Under Management가 10% 이상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의 뉴스고. 레이더 정도 굉장히 고전 중이란 말씀이네요. 고전 중입니다. 해치 왜냐하면은 헤지펀드보다 지금 시장 마켓의 퍼포먼스가 지금 회복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자산들이 아직도 에퀴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소식은 그 엔비디아하고 ARM이 영국 회사죠. 인수합병을, 이제 40빌리언 달러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샀죠. 지금 엔비디아의 그 가장 큰 전략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ARM이 가지고 있는 삼성, 애플, 퀄컴, 하와이, 여기서는 이제 하와이라고 하는데. 예. 그 주고객에 대한 그 고객사에 대한 확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된 건 확실히 보이고, 지금까지 ARM이 그 SOC입니다. SOC 칩이죠. 180빌리언, 그러니까 한국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180빌리언 칩을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네 개 주요 고객사들한테 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칩도 같이 한번 판매가 돼서 매출 증대에서가 늘어나면서 아마 당분간은 강세에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이거는 뭐 내부적인 아직까지 발표가 됐는지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엔비디아의 그 가장 큰 비즈니스 중에 GPU 있지 않습니까? 예. 그 Graphic Processing Unit 이시고, 그 다음에 ARM 같은 경우는 CPU입니다. CPU가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이게 원칩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한국에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칩을 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과열 증상이 없는 그런 애플폰이나, 아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해서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좀, 그 5G는 굉장히 전력 소모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지 않겠느냐라고 두 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칩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차나 컴퓨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마켓 시야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네,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텔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네 번째 소식은 이제 스노플레이 하는 상장이 돼가지고 아침 새벽 5시부터 대기했고, 제가 6시에 그 제 보스한테 전화를 받은 건 오늘 처음인데, 네. 6시부터 대기했는데 결국은 12시가 넘어서 어벨럽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했던 게 110불에서 뭐 많아야 120불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그 배 이상에 대해서 253불 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 이 스노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 같은 게 아니고 전통적인 그 IP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량을, 이렇게 퍼블릭에 팔기 전에 그 제도권 투자자들한테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 VC들이 좀 싫어했어요. 뭐, 네. 그 VC 뭐 투자를 해서 인스튜션과 제도권에서 투자한테 뭐 빅 블록으로 이제 시작이 판매가 된 이후에 가격이 결정되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런 경우는 첫날은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내일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 토탈에서 그 1사분기, 2사분기가 배 이상 늘어났어요. 110% 이상. 2사분기 합치면은, 적게는 600밀리언, 많게는 1빌리언 달러인데, 왜 얘네들이 관심을 가지느냐. 여러분들,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 아시죠? 네. 내가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때 볼 수 있잖아요. 이 지금 스노우플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크레딧만 열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클라우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냐면 한 3,117개의 그 클라이언트죠. 그러니까 고객사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라 팔아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주 경쟁사가 뭐 아마존의 AWS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다음 구글이 경쟁 업체가 되는데 제 생각은 제 소견입니다. 그 경쟁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물론 이제 기존의 플랫폼이 있겠지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저는 보고 있는 알겠습니다. 중입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있으신가요? 예?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예, 한 가지 전에 틱톡인데 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틱톡하고 오로클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로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관에서는 좀 셀 의견이 좀 많고요. 아직 그 이후에 그 발표가 난 이후 틱톡을 인수한 그 나는 그 이후에 아직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자료들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서 아직도 셀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오로클의 레거시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틱톡 인수 합병을 통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조금 확장해보자는 네. 전략적인 건데 그리고 사실 10년간 이 오로클 비즈니스를 보면은 인수합병을 141개를 했고, 뭐 대부분은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인수합병이었고, 자사주 매입하고 대량 해고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그 주식 주가를 올려놓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시각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레리 앨리스라고 그 대표는 트럼프의 굉장히 프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좋은 뭐 딜이 됐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바이든스 입장에서는 입지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인수합병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죠 유튜브에서 그 틱톡의 대항마 쇼트라는 거 10초짜리 영상을 해서 대항마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네. 틱톡의 미래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 않고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글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그렇게 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부사님 현지에서 소식 전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굉장히 보시니까 바쁘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예. 자 지금까지 더 밀크 미국 형님 연결해봤습니다. 부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데이비드 리 부사장과 연결을 해봤고요. 이제 뉴욕에 뭐 뉴욕 시민들 굉장히 지금 뭐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 연준의 네.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할 때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KB증권의 김상훈 팀장과 함께 연준의 말 우리 말로 한번 바꿔서 네. 해석하는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